베트남 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꼬리. 1번 문제입니다. 꼬리. 2번 문제입니다. 동생. 2번 문제입니다. 동생. 3번 문제입니다. 사과가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사과가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4번 문제입니다.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1년 됐어요. 2번 고향에 있어요. 3번 5만 원이에요. 4번 한 번 결혼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1년 됐어요. 2번 고향에 있어요. 3번 5만 원이에요. 4번 한 번 결혼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1번 이 셔츠가 제일 싸요. 2번 꽃을 선물하려고 해요. 3번 겨울 바지를 살 거예요. 4번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 16번 문제입니다.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1번 이 셔츠가 제일 싸요. 2번 꽃을 선물하려고 해요. 3번 겨울 바지를 살 거예요. 4번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 17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 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한 시간 공부해요. 17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 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한 시간 공부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1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19번 문제입니다.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19번 문제입니다.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20번 문제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21번 문제입니다. 김지수 씨, 어디 아파요? 네,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김지수 씨, 어디 아파요? 네,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톱이에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톱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이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편해요. 22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톱이에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톱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이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편해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비싸군요. 이 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8천 원이에요. 이 양말은요? 양말은 한 켤레에 천 원입니다. 그럼 셔츠 한 장하고 양말 두 켤레 주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비싸군요. 이 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8천 원이에요. 이 양말은요? 양말은 한 켤레에 천 원입니다. 그럼 셔츠 한 장하고 양말 두 켤레 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기뻐하시겠군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이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기뻐하시겠군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이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